선생님. 네. 자, 오늘은 생활 편의 영상만 쫙 찍어낼 겁니다. 야, 이거 다 찍었었던 거야. 이거 많이들 알아, 구독자들. 알아도 복습 개념으로 갈 겁니다. 네. 자, 매매입니다, 선생님. 매매? 그 어렵다는 매매? 선생님 죽었어요. 저도. 저 지금 하나 팔거 있는데. 선생님이 물론, 야, 11월이면 나가. 하셨지만, 요즘 팔아야 되는 집들을 못 팔아가지고, 선생님, 난리들도 대기 기다리는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있지, 지금. 지금 그 1가구 2주택은 선생님, 집을 사면 1년 안에, 2년 안에 팔아야 그 이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공제받는 그 세제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요런 것좀 해보면 집이 나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비방 몇 가지만 저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간단한 비방이요? 네. 비방 중에 비방이란 말은 난참안 좋아해. 자, 매매를 빨리 할수 있는 비법. 우리 그치, 어르신, 비법이야. 예, 어르신들의, 생활 어르신들의 위방술. 이제 그게 이제 옛날부터 어른들이 했던 부분이 네. 뭐 이제 가위도 거꾸로 놓고 그다음에 빗자루를 거꾸로 갖다 놓고 막 그래요. 빗자루요, 선생님? 네네. 아, 네네. 가위부터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가위를 이제 집안에서 쓰는 가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집에서 가위를 얻어오시는데 장사 잘 되는 고깃집 가위 훔쳐오라고 근데요, 그것도 하던데. 잘 하셔야 돼요. 그거 걸리면. 칼 가위는 남의 네. 집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 잘라 나간다고 해서 나가면 뭐해? 돈이 흐트러질 거야. 그래서 일반 결혼할 때도 칼 가위는 내 돈으로 사요. 부모가 안 맞아요, 줘요. 맞아요. 선생님,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칼이나 가위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쓰는 가위로 거꾸로 걸어 놓으시면 돼요. 가위를 이렇게 X자로 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위로 가게. 그치, 거꾸로. 네네. 그걸 어디다? 주방에다. 아, 선생님, 대문에다 거는 게 아니에요? 주방에. 주방 어디다가 걸어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물이 나오는 것이 그 있죠. 네. 싱크대 거기에다 자르요. 싱크대에다 딱 걸어 놓으면 돼요. 그럼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집을 선생님. 팔아야 되는 현관. 현관 위에. 네. 일반 장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네. 거기가 아니고 조항이에요. 조항 그래서 물 싱크대 쓰는데. 거기다 해서 거꾸로 딱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빗자루. 네. 빗자루가 요즘 플라스틱 빗자루 말고요. 쌀이 옛날에는 빗자루. 쌀이 빗자루라든가 네. 옛날에 도깨비들이 쌀이비를 타고 다닌다 그러죠. 그다음에 예. 수수. 수수. 수수 빗자루. 철물점검 팔아요, 선생님. 네네. 그 빗자루 갖다 거꾸로 세워 놓으시면 돼요. 입구에. 그 빗자루 쓰는 게 위로 이렇게 부채꼴 네. 모양으로 올라가게. 네네. 그래서 보면은 피터팬도 빗자루 타고 다니잖아요. 할때 날라다니잖아. 응? 네네네. 그래서 도깨비들이 빗자루 타가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쌀이비가. 입구에다가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놔라. 네, 거꾸로. 쌀이비하고 수수 빗자루예요. 나 그거 해봐야 되겠다. 플라스틱은 안 돼요. 네, 반드시 옛날 빗자루. 네네. 그리고 이제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네. 내 나이 숫자, 그 집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 대주면은, 아빠 나이. 네. 내가 갖고 있어. 만약에 선생님 공동명이면요. 공동묘유 같이요. 네. 10원짜리를 구해서 나이 숫자만큼 세세요. 옛날 10원짜리. 예, 요즘 거 10원짜리. 말고, 선생님. 요즘 거는, 나는 요즘 것도 그 10원짜리 같지가 않아. 그래, 그 돈이 돈 같지 않은 10원짜리야. 아주 가벼워. 그래서 예. 옛날 10원짜리를 구하셔서, 그 네. 나이 숫자만큼 세서 길거리 오복, 이렇게 사거리 복판 있죠. 사거리. 사거리를 지나면서 확 버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잠깐만, 스님. 만약에 이제 내 나이가 50이야. 그러면 10원짜리 50개. 50개를 손에다가 딱 하고 쥐고. 거기다 사거리를 지나면서 휙 던져버리면 돼요. 그래요? 나 오늘 당장 해야지. 해가지고, 뭐 어떤 봉투에 넣든 어쨌든 네네. 해서 이렇게 갖고 던지면 돼요. 근데 은박지는 안 돼요. 은박, 그 반짝반짝한 거 있죠? 예. 그건 재수를 못 봐요. 막아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50개 쥐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 50개 쥐고 나서 싹 버리면 되지. 그래서 신의 생이니까 49개. 그렇게 해가지고 네. 길거리 이게 이제 동서남북 갈라지는 길 있잖아요. 거기 나서 싹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예방법도 잘 들어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 길거리 다니다 보면 돈 10원짜리가 주시면 안 그냥 돼요. 그돈 주시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안 좋은 거싹 들고 들어오는 거야. 아, 그래서 가끔 길거리에 그 10원짜리가 막 흩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선생님. 이제 돈 예방으로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걸로 사람도 살리는 예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10원짜리로 네. 그렇게 하시면 그 자, 가위, 빗자루, 10원짜리. 10원짜리. 네. 그리고 이제 옛날 어른 중에 네. 옛날에는 글을 못 읽었잖아. 그렇죠.
글들을 못 읽었어. 아니, 지금도 못 읽는 할머니들 많아요. 지금 우리 할머니 때들 가면 교육열이 낮아서. 딸들은 학교를 안 보냈다니까. 어, 너미 집 갈 것들 뭐하러 가르치냐고. 아들만 가르치고.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 뭐 이렇게 해. 어, 그거 제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제대로? 개자, 보자, 지자. 아니,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빨간 글씨로. 이 자자는 빼시고요. 개자, 보자, 지자. 지자를 빨간 글씨로 써서. 응, 그래, 빨간 매직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걸 개보지라고 써. 네. 빨간 글씨로. 이거 효과 진짜 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써가지고, 거꾸로 붙이는데. 네. 장판 그 밑에 라인들 있죠. 예, 예. 하단부에. 네. 하단부에다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다섯 방을 잡는 거예요. 다섯 장을 쓰셔야 돼. 중앙까지. 그러니까 중앙에는 가운데 묻을 수가 없으니까 현관으로 중앙을 잡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하단부에다가 남들 보면 우습잖아 그거. 그렇지 보면 안 되지. 정말 우습잖아. 집 보러 왔는데 그거 붙여놔봐. 무섭기도 하고 이거 뭐야 이런다고. 안 보이게 하단부에다가. 그렇게 해서 현관 쪽을 중앙으로 잡아서 붙이시고 내부로 돌아서 동서남북. 내 집 내 귀퉁이. 내 귀퉁이를 잡아서 붙이시는 거예요. 밑에다가 살짝 붙여놓으면 돼. 여러분 이거 효과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게 옛날에 그게 부적처럼 쓰셨어 어른들이. 맞아. 응? 왜냐면은 동물 거 가다 오려다 못 붙이니까. 아. 왜냐면 동물에서 근원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물 거 갖다 뭐 못 갖다 해놓으면 이상하잖아. 짐승 거기를 거시기를 말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써서. 아. 그래서 동서남북 다섯 방을 그렇게 해서 해요. 내귀퉁이 현관까지 해서 선생님.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해놔라, 붙여놔라, 딱 풀로. 매라든가 네. 어떤 매저 속히 그 매매를 이루려고 하는 것 사람들, 동전 비, 동전 그거 좋아요, 비법 좋고요. 나 오늘 해야 돼. 어, 그것도 좋고. 네. 해서 이제 동전은 제가 이제 제 거 가게. 네. 할 때 무당 되기 전에. 예. 어떤 어른. 선생님 옛날에 사업하실 때. 네. 네. 배워서 제 거를 실제로 매매한 거예요. 그 팔려, 선생님 이왕이면 그 팔려고 하는 한 달 안에 팔렸어. 집 근처 사거리나 오거리 가면 좋아요.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 동전법은 내가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팔렸어요. 네.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게. 여기서 드는 궁금증 또 하나. 네. 자 선생님 큰 물건을 또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건물이라든지 뭐 큰 모텔이라든지. 그렇죠. 수십억 정도. 그런 거는 솔직히 거기다가 그거 거시기 갖다 붙이고 모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건 딸려요. 그렇죠. 기운이 딸려요. 그런 건 어떻게 거예요? 해야 돼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저희처럼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매매가도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저희만의 그런 급속 매매하는 법이 있어요. 있죠. 네. 여러분, 저는 압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그거 선생님 공개하면 안 되고. 안 되고. 그걸 오셔야 돼. 그걸 하려고 전라도. 전라북도 가서 꽈치집도 따라놓은 게 있고 네. 종이로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큰 건물이나 뭐 좀 매매가가 높은 거를 파셔야 될 때는 저희가 지금 전자에 얘기한 이 비방들은 절대로 위방수에 통하지 않습니다. 뭐 전월세라든가 네. 뭐 조그만 가게라든가 어떤 아파트 매매라든가는 통용이 돼요. 네. 되는데 진짜 등치가 있어서 뭐 큰 돈이 움직이는 이런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까치집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 비방에 까치집이 들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 까치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꼭대기에다 하잖아. 네. 그거를 까치집을 하나 따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왜냐, 급속매매 때 쓰려고. 그 종이에다가 또 모두 막 찍으시고 뭐 별거별거 다 하시는데 여러분. 그 비법.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근데 매매를 하고 나서도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거기에는 그게 내가 뭐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건 많잖아요. 네. 돈이 굴러 들어오는 그게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 거기에 까치집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까치집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까치집 따로 간다고 법사님하고 전라도 기도 끝에 까치집 어렵게 구했어요. 유정아, 아유, 김 대표 까치집 지금 따고 있으니까 이따가 전화해. 그게 그 비방하시려고 그랬던 거구나. 그 종이로 하는 거는 네. 그게 있는데 그건 부자가 되는 법이기도 해요. 매매를 소원을 이루면 그럼 또 팔면은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돈. 내가 종잣돈이 만약에 천만 원이 있었다. 예, 예. 2천이 되고 3천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1억이 되고 막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그럼요. 선생님. 근데 부동산 밖에는 이런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네. 그래서 또 섣부르게 하면 따라할까봐 이게 요만큼만 해주면 네. 뒤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따라하실까봐 요거는 못해요.
그리고 아무거나 가서 산에 가서 올라가서 따다가 떨어질까봐 네, 안 되게 그걸 와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크게 큰 매매를 하고 할 적에는 문의를 해주세요. 방금. 덩어리가 좀 큰 매매는 반드시 상담을 거친 후에 네. 선생님의 그 특수 그 이제 위방이 들어가야 된다. 저희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약간의 돈을 써. 어떻게 그 몇십억짜리 건물들을 팔고 큰 덩어리를 파는데 우리가 응? 지금 야매 비방으로 저거 할 수 있겠어. 아, 지금 이제 이런 건 맛보기 이거 통용되는 거 해준 거야. 예. 선생님 예. 그 콧돌에 갖다가 걸어놓으면은 뭐 집 매매된다고 하는데 콧돌에는 매매가 아니고 재수예요. 아, 목록이에요. 목록. 콧돌에는 매매 비방이 아니다. 네네. 이 말발구. 선수들의 기수가 정 편자. 네. 탔던 거 시즌 탔던 이런 것들은 급속 매매에 해당인데 그것만 넣는 게 아니라 부적이 동시에 따라 들어가야 돼요. 편자에는 편자에 부적이 네. 따라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곱 마리 말. 네. 말이요 막 뛰잖아요. 네. 정신없이 뛰잖아. 선생님 집 오다 보면 승마장도 있더구만. 그래서 말을 말 그림 좋아요. 말 그림이 좋은데 네.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거니까 저희한테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말 그림과 부적과 편자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편자만 묻어서는 매매가 안 된다. 뭐 그것만 딱 걸어놓으면 된다고 그건 좀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부적이 필요해요. 급속 매매부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같이 해야 효과가 있어요. 정말 파셔야 되고 요즘 막 그 물건이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선생님한테 조금 문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잖아 지금. 근데 선생님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양도세 기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팔려고 물건 내놨는데 그거 안 팔리면 선생님 저같이 잠을 못 잔다니까요. 정말 부동산 때문에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애먹는 분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정치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시국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금 부분이 점점점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뭐 은행 있죠. 예. 융자 부분도 너무 타이트하게 다 막혀서 선생님. 그래서 옛날에 푸어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가졌다라면 그런 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막 매매를 해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 정신 없을 거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요즘 매매가 잘 안 돼요. 누구도 뭐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그런 비법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당장 10원짜리부터 해봐야지. 해보세요. 그리고 저기 덩어리 큰 물건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그 여러분 까치집 그 뭐 비방하고 선생님이 무슨 그 종이에다가 써서 뭐 이렇게 하게 찍어주시는 그게요. 거 있어요. 종이가 한 장이 아니에요. 맞아요. 책 같아. 예, 종이가 거기에 이제 우리 녹수부에 찍으면서 기도 올렸다가 합의 받아가지고 네. 그거 조금 어려운구나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제자도 이렇게 딱 물꼬를 받는다고 해서 도장 받는 게 있어요. 네, 지적하거나 네. 신받을 적처럼. 예. 그래서 이거는 특수하게 쓰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실력님점에 딱 올려놨다가 그 한 권을 네. 가지고 하는 법이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돈도 붙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의 하나예요. 매매를 하면서. 그거 나 해야 되겠네. 부자 된다니까. 근데 그거 못 가르쳐줘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오세요. 네 얼른 매매하셔가지고 또 재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는 법도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는. 꼭 전화하세요 여러분. 예. 매매가 답답.